얻어먹은 적 있죠. 오, 진짜요? 네네. 혹시 뭘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그 퓨전 이태리 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퓨전 이태리집. 아이고, 예. 내가 냈어. 몇번간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 있죠. 네, 저는 하채윤이라는 역을 맡았고요. 갑자기 민태구라는 그 아주 세상 최악의 인질범으로부터 협상 대상자로 지목이 돼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무 사연도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민태구와 정말 일생일대 대결을 펼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저는 민태구라는 인물이고요. 경찰청 외사과 블랙리스트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 범죄 조직의 무기밀매업자예요. 무기밀매업자. 네,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기자와 경찰을 납치해서 하채윤이라는 협상관을 이제 앞에다 놓고 어떤 의도나 목적을 밝히지 않고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네, 인질범이죠. 너무 웃긴 게 항상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네. 너무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기밀매업자고 사상 최악의 인질범이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지금 당장 하채연이 데려와. 왜 나를 부른 거죠? 알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제대로 못 네. 배워서 그 군인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네네네. 배웠었거든요. 근데 네. 살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눈썹 이거 맞아요? 해병대. 방금 진짜 제일 카리스마 있었어요. 지금 나 여태까지 지금 혼날 중에 뻔. 끝에 현빈은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입니다. 네, 이제 참 힘드네요 이런 거. 서로의 첫인상과 똑같은 역할을 맡은 두 사람, 영화 속 관계는 어떻게 될지. 키스해줘. 손예진 씨 이번에는 분위기 있게 키스를 유도해 보는데요. 회침대기 같은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저 좀 떼기. 예쁜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발랄한. 정말 예쁘고 돈을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비싸요. 비싸요? 야. 당신 매력 있어. 네, 너무 잘생겼어요. 신선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야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다 그러나요? 근데 오늘 느꼈죠, 좀. 클래식을 너무 잘 봐가지고 클래식에 나오는 얼굴이랑 똑같더라고요. 때마침 여주인공인 손예진 씨도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클래식에서의 모습처럼 정말 청순합니다. 자, 두 사람이 촬영 중인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가난한 목수 정우성 씨와 덜렁대지만 순수함이 매력적인 부잣집 딸 손예진 씨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인데요. 두 분이 사랑관이 어떤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첫눈에 반하는 운명 같은 거다. 아니다. 오, 나는 사랑한다면 그 사람 위에는 절대 아무것도, 오로지 그 남자밖에 안 보인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 나같이 키 큰 애가 앞에 서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겠지. 시혜가 가리니까. 사랑이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쏟아지는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2005년 최고의 화제작 외출. 아시아의 연인 배용준, 청순미인 손예진 씨가 만들어가는 애절한 사랑이 오늘 TVN에서 그 베일을 벗습니다. 손예진 씨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렇거든요. 아, 진짜로 좀 그렇게 느껴요, 진짜요. 9월 일본 개봉을 앞둔 영화 외출의 첫 기자회견인 만큼 일본 취재진의 배우 손예진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는데요. 특히 이번 영화에서 손예진 씨는 배용준 씨의 연인으로 나와서 일본에선 개봉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곤니치와 손예진 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밤새. 그죠? 사람 참 괜찮다라고 느낌을 받은 이성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두 분? 있어요. 아, 있으세요, 손예진 씨? 뭐 작업은 하셨어요? 아니요. 작업은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런 건 많지 않나? 아, 저 사람 괜찮다. 아니,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감정만으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그 좋은 경험하고 왔어요. 어, 조심.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리 와봐. 네, 안녕하세요, 김선희 역할입니다. 빌라 임신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도 이 대사가 좋아요. 서울에 걸려져 우연이 아니겠죠. 빌라 임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실제로 설렐 때도 있고요. 하지원 씨도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또 결혼도 해야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렇죠. 언젠간 해야죠. 그렇죠. 어떤 여자 좋아합니까? 어떤 여자?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해하는 여자. 네. 네. 워낙 불규칙하잖아요, 이 자체가. 그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을. 막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시는 분보다 이해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와. 네. 클래식의 손예진 씨. 당신. 나 김수진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네, 자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다려주세요. 첫인상을 좀 물어봐야겠네요. 아, 첫인상. 네. 첫인상이 피부가 정말 좋다. 어, 정말 어, 피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심지어 머릿결도 되게 좋다. 아, 머릿결까지. 여성분들이 탐내할 만한 피부와 머릿결을 갖고 있는 오. 남자 배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 보통 현빈 씨 하면 남자다운 막 그런 것도 많이 떠오르는데 좋은 피부와 아주 좋은 머릿결.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금 봐도 남자 네, 머리 윤이 나잖아요. 네, 윤기가 아주. 네, 그럼 현빈 씨 차례입니다. 첫 인상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워낙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예진 씨를 봤을 때는 또 어찌됐건 이제 작품 때문에 만나게 됐으니까 작품에 대한 또 이렇게 막 빠져 있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예민할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 좀 털털하고 수수한 면들을 보게 돼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네, 네, 좋았었어요. 그래서.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기 전에 캐스팅 소식을 미리 듣죠. 네, 그렇죠. 그럼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 분 좀 어떠셨어요? 캐스팅 저는 예진 씨 한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작사에서 저한테는 현빈 씨가 한다고 하고 현빈 씨한테는 제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야 밝혀진 것 같아요. 이제야 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두 분이 또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일이 빨라요. 아, 생일 빠른 분이세요? 빠른인가요? 제가 빠른이에요. 빠른. 1월 생이고 몇 월 생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1월 생이면 저 학교 일찍 들어가니까 네네. 학번이 이제 다르죠. 학번이 그쵸.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언니 누나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저는 손배우라고 불러요. 아, 손배우. 네. 빈 씨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손배우 씨, 빈 씨. 네. 네. 쭉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손배우 빈 씨. 네. 우리 협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아, 그건 비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